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인천에 가면 송도 신도시가 있죠. 송도 국제 신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겠죠. 이곳에는 이제 업무용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오피스죠. 그런데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오피스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아주 좋은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 물건의 정확한 용도는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로 되어 있는 오피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입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526,752,7707호가 되겠습니다. 5267075가 되겠고요. 11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가면은 응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확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2-1번지 송도 테크노파크 IT센터 29층입니다. 2902호가 되겠습니다. 33층 건물로 해서 29층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지분은 19.44평 정도 됩니다. 64.3제곱미터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205.6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약 62평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은 2011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정가격 현재 이 물건은 신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이죠. 그래서 최저가격과 감정가격은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한 번이나 두 번 더 유찰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응찰할 가격을 잘 정하신 후에 전략적으로 응찰하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5일이 되겠고요. 경매 신청은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4,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취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면요. 이곳이 이제 송도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송도 지하철이 들어가 있죠. 지하철역은 이제 테크노파크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많은 업주들이 들어가 있죠. 이곳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에 위치해 있죠. 지하철역은 요 바로 여기 있고요. 여기서부터 오면 됩니다. 한 블록 딱 뒤에 있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곳이 테크노 파크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이 되겠죠. 송도 테크노파크 IT센터가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에 있는 새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길 건너편은 안전하게 공원이고요. 네, 보시면 이제 이런 건물이 되겠죠.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건물이죠. 이런 건물에 사무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건물인데요. 이런 건물이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건물은 33층 건물인데요. 오늘 경매가 나온 물건은 29층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봤던 모습이죠.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33층짜리 오피스 건물,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연구소로 되어 있죠. 주변 모습이 되겠습니다. 송도 신도시 깨끗한 모습이죠. 네, 내부의 복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더 있었는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일부러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대부분 다 연구소로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9층인데요. 29층에 29층 한 층이 네 개 실로 다 이루어져 있네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도 테크노파크 IT 센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옆에는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이런 것들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위치해 있죠. 기역자 모양으로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연세대학교네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송도에 있는 사무실,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줄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현재 신권이고요.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 두 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취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진행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가 이제 저에게 이 물건 낙찰됐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데요. 경매 물건이 낙찰되었는지 여부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법원 경매 정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경매일자 또 얼마에 낙찰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쉽게 편하게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